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저는 오늘 일능이 이송이, 능이와 송이를 한번 따보기 위해서 평소 동생과 함께 다니던 구강자리, 버젓이 나오던 자리를 한번 탐색해서 오늘도 한번 뭐 딸지 안 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맡기고 뭐 빈탕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손맛을 볼 수도 있는데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한번 산을 산행을 해서 한번 버섯을 한번 따로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송이를 제가 평소에 많이 따던 구강자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해발 약 700고지 정도 되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또 능이버섯도 나고 또 송이도 같이 나는 아주 1급 포인트입니다. 아, 오늘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송이를 따던 구강자리에 왔는데요. 드디어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야, 여기 사이즈는 적은데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송이버섯입니다. 아, 캘 때 조심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뭐 사이즈는 적어도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네요. 아, 또 이게 송이. 예, 진짜. 예, 운장산 송이입니다. 지난 운장산의 송인데 아직 지금 적습니다. 좀 큰 것을 한번 더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 뱀을 발견했는데요. 아, 적습니다. 그래도 독사는 스네이크 독사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격 자세를 하고 뚜아리를 틀고 있는데요. 예, 항상 예, 지금 오우씨, 우와, 그냥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와, 적어도 독사입니다. 아이, 와, 송이나 이 능이 딸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예, 여기, 와. 그냥 스르르 이 바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예. 아, 송이를 따야지. 예, 독사 주둥이를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물리고. 이야. 예, 중급. 예, 아직 어미 성체는 아니고요. 아이씨, 놀랬네. 저런 살이 5kg 빠졌네요. 순간적으로 놀랬습니다. 이 특히나 이 바위면 같은데 이 설무사나 까치독사가 많습니다. 네. 지금 딱 또아리 틀고 있는데 그래야 이 습기 같은 걸 말리고 바위에서 지금 말리고 있는데. 예,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와, 떨는 것 봐요. 공격 자세. 예, 예. 와, 가라, 가라. 추석 잘 보내고. 네, 돌려 다시 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뱀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저는 다시 계속해서 대박을 기원하면서 뱀이 나오면은 또 송이 같은 것도 또 발견을. 아우씨, 오 마이 갓, 아우 미끄러졌습니다. 오우씨,
이 바위가 이 와. 아, 여기서부터 지금 미끄러져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한 2m 미끄러졌는데 오늘 징조가 좋습니다. 뭐 좀 송이 좀 딸 것 같습니다. 이런 악전고투 끝에 또 뱀도 봤는데 한번 대박을 기원하면서 계속 한번 행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좀채의 귀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참 깨끗합니다. 아, 이렇게 낙엽이 많이 없고 또 깨끗한 곳이 이렇게 능이나 송이가 나오는데요. 이런 풀을 우리 원주민들은 능이풀이라고 합니다. 능이풀. 예, 참나무밭이나 소나무밭 아래 이런 풀들이 자라거든요. 이걸 능이 일명 이곳 우리 지난 원주민 토백이들은 능이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곳에 능이나 또 소나무가 있으면 송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제가 많이 뭐 하여튼 한 자루씩 따오던 구강자리인데요. 지금 또 한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또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 또 발견을 했습니다. 예, 야, 우리 동생 선수가 또 발견했는데요. 야, 줄송이입니다. 줄송이.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기 지금 예, 직접 라이브로 예, 전국에 생방송하고 있는 무진장 TV 무진장 산골에 예, 볼거리와 뉴스와 예, 각종 시사 정보를 발빠르게 전하는 무진장 TV. 이야, 좋습니다. 향이 좋네. 예, 약 한 10cm 정도 되네요, 이것은요. 예, 또 옆에 또 바로 줄송이. 이렇게 밑에 도구를 써서 드라이버를 써서, 이야,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1타 3피. 이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균사가 포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송이입니다. 여러분 기 받으시고 이 솔향 여러분도 느껴주시기 바라고요. 이 송이는 항암 효과가 있고 또 혈관 혈행 개선에도 좋고요. 또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정말로 일능이 이 송이라고 정말 귀한 재료입니다. 옛 우리 조상님 선비들부터 특히나 추석 한가위나 이런 차례상에는 또 이렇게 소고기를 다져놓고 또 만두를 넣고 이렇게 송이를 또 이렇게 삐져서 같이 국을 끓였던 우리나라 전통. 야, 좋습니다. 1타 3피 송이. 아, 향이 예, 작지만 예, 튼실합니다. 네, 이렇게 예, 줄송이 예, 자칭 줄송이입니다. 한 곳에서 세 개 땄고요. 또 다음 곳으로 한번 또 이동해서 열심히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또 지금 하나를 발견했는데 누가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약간 밟고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예, 드디어 지뢰 제거하듯이 이렇게 예,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예, 갓 자루가 부러지. 아, 사이즈는 좋네. 다만 예. 엉겹결에 일본말이 나오는데 일본말 쓰면 안 되죠? 아, 사이즈 튼실합니다. 아, 좋네. 예, 예, 두껍고 좋습니다. 이게 정품입니다. 아직 뭐 이 머리는 아직 근데 그 갓 자루는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네, 또 다음 곳으로 한번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옛날에 능이버섯을 많이 땄던 자리인데요. 좀처럼 볼 수가 없네요. 정말 분위기 좋고 참나무도 아름드리 참나무도 많고 또 낙엽도 많이 쌓여 있지 않아서 좀 능이를 볼까 했는데 능이는 없고 이렇게 쌀이버섯 이제 다 쌀이버섯이 녹았네요. 또 여기도 참쌀이 쌀이버섯이 계속되는 비에 많이 녹았습니다. 저 밑에는 또 물이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바람을 위로 쳐주고 있고 또 물빠짐도 좋고 이렇게 또 마사토가 이렇게 풍화작용으로 이런 바위가 으스러져서 이렇게 또 흙이 이게 돌이 보입니다. 마사토. 예, 그래서 이런 곳에 물빠짐이 좋은 이런 남사면에 버섯들이 자라고 있고 특히나 이 능이버섯은 송이버섯은 이게 낙엽이 막 많이 쌓여 있으면은 제대로 나오지가 못합니다. 포자가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불어줘야 이런 낙엽들이 다 날아가서 이런 포자들이 이 위로 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전라북도 이 지라는 태풍이 오지 않아서 낙엽들이 지금 많이 쌓인 관계로 좀체 버섯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근처 자리를 옮겼는데요. 많이 없네요. 옛날 같으면 저로 뭐 그냥 15개, 20개씩 따고 오는 자리인데 아직 막 이제 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여기 또 능이는 능인데요. 여러분 개능이라고 이게 개능이입니다. 능이입니다. 개능이. 능이는 능인데 오히려 이게 약성은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민들은 먹지 않는데 원래 이것도 식용이 가능하고 또 약재로 쓰는 개능이입니다. 개능이. 그 유명한 개능이. 저기 또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다. 딱 보이네. 여기 크다. 예, 큽니다. 오. 이거 올라왔네. 가시랑 삿갓이랑. A급이다, 저. 오늘 본 중에 오잘공. 오늘 친공 중에 오늘 딴 송이버섯 중에 최고입니다. 딱 정 사이즈네. 한 3cm 정도 되고요. 13cm 정도 되고. 머리도 좋고. 이야, 대도 좋고.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오리지널 조선 토종 송이버섯입니다. 이쁘네요. 갓도 좋고. 예, 좋습니다. 이쁘네요. 오리지널 우리 조선 송이. 예, 여러분, 이 송이버섯 보시고 힘내시고, 송이처럼 항상 이렇게 뻣뻣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또 한번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